블박차는 60도로에서 제한 속도 10km에서 67로 갈 겁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. 네. 오토바이가 아이고, 예. 자, 풀박차가 60도로에서 67로 가다가 이때 바뀌었어요. 네. 아, 황색이구나 또. 여기 멈출 수 있을까요? 아, 못 멈출 것못 같습니다. 멈추겠죠? 네. 그리고 통과할 때까지 아직까지 계속 황색이야. 네. 그런데 오토바이가 3차로 쪽에 있다가 으아! 아이고.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쳤어요. 조심해야 치료비가 수천만 원 들어갔어. 아. 1번 사고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토바이 100% 잘못입니까? 제한속도 60인데 67로 달렸고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저는 8대2라고 생각합니다. 8대 2, 왜? 황색 1, 그리고 예, 67로 간거2 해서 2 가지고 8. 여러분들의 의견은 오토바이 100%라는 의견이 92% 있습니다. 블박차에도 조금 잘못 있다는 게 8% 있습니다.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? 경찰에서 이렇게 처분했습니다. 지금 재판 중이에요. 네. 블박차 보험사는 치료비 돌려달라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해배상해 달라고 반소청구가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몇대 몇이라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다만 이렇게 자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은 황색 신호 시 블박차 위치는 정지선에서 한 11, 12m 뒤에 있었다. 67이다. 그런데 도저히 멈출 수 없다. 그래서 신호 위반은 아니다. 멈출 수 없으니까. 그리고 또, 직전 속도는 54로 줄어 있었다. 근데 54로 하는 게 아니라 67로 하는 거예요, 원래. 위험을 느꼈을 때. 위험을 느꼈을 때의 67. 이때, 오토바이를 보고 급제동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이 사고는 오토바이의 유턴 또는 횡단 방법 위반이다. 이렇게 해서 경찰은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을 했어요. 이번 사고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? 황색 신호에 위반한 거, 황색 신호 위반은 아니죠. 저 네. 딜레마전이죠. 저건 도저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. 신호 위반 아닌데 60도로에서 67로 간 거,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일까요? 60으로 갔다 그러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? 못 그리고 피합니다. 60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 67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다쳤을까요?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번 사고는,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사건이고, 그리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기 때문에, 다만, 저한테 처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, 변호사님,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그러면 저는,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. 만일 회사의 업무로 다친 거면 산재로 치료받으시고요. 회사 업무가 관련된 게 아니고, 그냥 내가 산재 가입이 안돼 있으면, 그렇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만약에 100대 빵이 되면 치료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. 과연 이번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, 과실 몇 퍼센트 여부를 네. 떠나서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분 많이 다치셨는 것 같은데요.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네.